그래서 누가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상 이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굳이 정을 쳐본다면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양강구도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누가 정말 왕이 될 가능성이 네. 높은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요. 저번 이제 항상 이런 정치권 이슈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늘도령은 뭐 딱히 뭐 치우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됐든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누가 될지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니까 궁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재밌는 봉투를 주셨네요.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끈질긴 잡초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에 있어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도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몰아칠 때 확확 이렇게 몰아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끈질긴 잡초와 이 크게 몰아치는 파도의 대결, 한마디로 크게 계속 몰아치는 찬가, 그래서 그것들을 끈질기게 받아내는, 막아내는 방패의 대결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권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좀 도전자 입장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몰아치는 운기가 있긴 해요. 이재명 지사가 한 두 번 정도의 큰 고비를 겪는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올해 이제 연말에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구정쯤 해가지고 한번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연말에 오는 기회는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서 조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큰 이제 공격패를 오픈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앞서 나가는 건 비슷하지만 다르죠.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좀 뭔가 기운이 약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기의 기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요때 두 번째 요 패를 딱 오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의 그런 향보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운기만 누가 될까? 그래서 누가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상 이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굳이 점을 쳐본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운기가 좀 더 높아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전쟁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어. 스포츠 할 때도 그런 말이 있고 공격이 더 어려워요. 수비가 훨씬 쉽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에너지를 좀 보존해 나가면서 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치면 이렇게 받고 하는 거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완전 이제 올인한 형태로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실적으로 요번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의 정치 생활을 계속 뭔가 다른 형태로 이어나가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요번에 만약에 대선 후보에서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인 그런 운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쪽은 윤석열 대선 후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대처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계속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궁금하다 하시니까 이렇게 일단은 점 공수를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을 좀 위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지고 밝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정치권 이슈에 항상 관심을 잘 기울이셔가지고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신중히 잘 투표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